사업을 해서 내가 그냥 막 계속 마이너스가 나느니 아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? 아니면 어떠한 장사를 하면 조금 제가 흥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다가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식당이나 네. 아니면 어디 사업장이나 네. 이런 곳들을 가잖아요. 근데 유독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아져요. 아 저희도 네. 이렇게 보면은 손님을 끌고 들어오는 손님이 있고 손님을 잘라먹는 손님이 있어요. 그거는 그 사람 기운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을 땜빵하기 위해서 제가 써 그림을 아까 먼저 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 기운이에요. 되게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하는 게 내가 가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. 그래서 아 난 사업장을 차려야겠다. 차려도 될까요? 아니지. 안 돼요? 안 돼요. 절대 안 됩니다. 자, 내가 남을 흥하게 하는 사주가 있고 내가 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사업을 일으킬 사람이 있어요. 왜? 그 사람들은요. 남을 도와주는 기운. 말 그대로 보충을 해주는 거야. 내가 먼저 편에 말씀드린 그림처럼 그냥 그 집에, 그 터에, 그 영업장에 기운만 복돋아 주고 플러스 시키는 역할만 하지 내가 내 사업을 해? 절대 오산이에요. 아, 그것도 어쨌든 개인 좀 차이가 있다. 100% 차이가 나죠. 물론 제가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먹는 장사가 이제 대부분이에요. 근데 내가 닭 요리를 할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달아야 될지 아니면 분식을 달아야 될지 틀려요.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. 내가 마음에 있다. 문의를 한번 줘보세요. 저를 찾아와 보세요. 자, 어느 집에 가나 인사라는 건 하죠, 우리가. 네. 고사는 뭐야? 그 터에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무슨 무슨 장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터왕터신에서 잘 살펴 도와주세요. 혹은 집을 사갖고 갔든지 전세를 사갖고 갔든지 하다못해 내가 월세를 갔든지 어쨌든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집에는 성주라는 게 계세요. 성주님, 성주왕신. 그래서 성주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. 제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니까는 살아가는 동안 험한 일, 악한 일, 모진행난 물려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. 그게 고사입니다. 고하는 게 고사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서 물론 이쪽을 안 믿고 뭐 고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어떤 조건이 잘 맞았어.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막 쥐잡듯이 조건이 잘 맞았어. 그렇게 해서 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분명히 어떠한 적재적소에 어떠한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사업을 해서 내가 그냥 막 계속 마이너스가 나느니 아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? 아니면 어떠한 장사를 하면 조금 제가 흥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다가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